Times. 네시 PBS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티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승태씨가 들고 계신 P베이스. 네, 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JB63 했었잖아요. JB63을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PB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7을 볼게요. PB57 2020년 7월에 썼는데 그때 360만원이었거든요. 361만원. 그때가 거의 저희 뭐 4시 초창기였었는데 승채씨가 타임머신 탄 것 같은 베이스 하고 9.5 주시고 저는 올드팬더의 가장 좋은 대안에서 8.5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모델이 이제 헤비 에이지드로 같은 가격 361만원에 2021년 1월 아 이건 얼마 안 됐네요. 네, 한 3달 전입니다. 2022년 1월에 저희가 리뷰를 하고 이때 스쿼드는 81.5가 나왔습니다. 81.5. 이때 블랙 색상이었고요. 3416-1618. 저는 3315-1417 해서 81.5 나왔고 승채 씨는 애늙은이.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 왜냐면 드라이브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뭐 재즈에는 보통 드라이브를 많이 안 걸어 보는데 프리시전 할 때는 종종 이제 드라이브 그렇죠. 모니터를 하잖아요. 네, 드라이브 사운드가 굉장히 멋있어서 오늘도 저희가 드라이브 모니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JB에 비해서는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JB 6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도 스쿼드 7위에 있고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스쿼드 전체 2위에 있는 모델이거든요. 대단해. 네, 스쿼드 전체 2위에 있는 모델이 5현. 네, 5현. 네. 그게 진짜 엄청 났었는데 그것도 JB 모델이죠. JB5 헤비 네. 에이지드 그 87점이었고 그리고 JB63 미디엄 에이지드가 84.5.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쉬에서 가장 스쿼드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JB 모델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리시전보다는 재즈에 조금 더 점수를 잘 주는 편이라 이건 어디까지나 약간 취향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둘 다 이게 재즈 베이스냐 프리시전 베이스냐는 뭐가 더 좋냐라는 느낌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장르나 사운드에 따라서 그죠. 선호의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승채 씨나 저나 둘 다 재즈 베이스를 좀 더 좋아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시전 베이스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재즈 베이스가 프리시전보다 더 좋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PB57 프리시전 오늘 모니터 해볼 건데요. 네, 미디엄 에이지드고요.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죠. 하드 케이스가 옵션에서 빠졌어요. 소프트 케이스로 대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기서 한 20만원 세이브 하셔갖고 이걸로 케이스를 하나 구매 하시는데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소프트 그 폼 케이스 같은 거를 뭐 사셔도 되고 아니면 뭐 모노 백류의 그런데 그런 케이스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하드 케이스 취향에 맞는 걸로 사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하드 케이스가 힘들어 갖고 다니기가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다 이거 갖고 다녀봤잖아요. 이거 이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 늘 아니야. 여기다 매신 이게 다. 그래서 근데 이게 오히려 이 상황에서 좀 원하는 케이스를 그러니까 하드 케이스가 사가지고 갈 때 딱 살 때 들고 나올 때 되게 기분 좋은데 간지. 실제로 일하러 다닐 때는 진짜 좀 불편하죠. 어깨가 나요. 네. 맞아요. 어깨 훨씬 낫습니다. 네. 자, PB57 미디엄 에이지드 스펙 살펴볼게요. 342만 원이고요. 19만 원이 정확하게 빠졌습니다. 와. 자, Made in USA 전장 117cm 정도 되고요. 무게는 3.88kg에 두께는 43+1mm입니다. 12프렛 뒤뚤레는 81mm고요. 이게 바디가 지금까지 계속 애쉬였거든요. 근데 이건 엘더로 지금 바뀌었다고 스펙표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말씀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지만 저기 나와있는 무늬가 애쉬 아니야? 이러면서 저희가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봤는데 뭐 만든 쪽에서 엘더라고 하니까 엘더인갑다 하는 거죠. 그냥 네, 스펙표에 엘더라고 있어요. 상세 스펙표 여기 그 카드 달려나온 거에도 엘더라고 돼 있어서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괜히 나와있는 무늬가 살짝 그 애쉬 느낌이 있어갖고 약간 중간에 네. 저희가 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메이플 C쉐입 넥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빈티지 헤드머신의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는 41.3mm입니다. 네, 지판 메이플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254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6105프렛이고요. 롤라 픽업에 원볼륨 원톤. 네, 빈티지 브라스 세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 19만원을 할인을 해줬어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 다 올리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다 내리고. 네. 되게 다죠? 뭐. 슬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들어볼까요? 네, 오우, 드라이브! 멋있더라고 드라이브 사운드가. 야, 잘 먹네. 네, 오늘도 맛있네요. 자,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스윙부터 가볼게요. 네. 발라드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깔리는 거는 이제 프리시전에 뭐 주특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느낌. 와, 이거 계속 보면은 네. 저희가 그 PB나 이제 JB나 봤을 때 재즈는 이 위쪽에서 좀 서브 플레이를 많이 할 때 토닝 말고 나머지 이제 음들에 대한 플레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재즈 베이스를 쓰면은 그 생동감 넘치는 미들 하이 대역을 느끼실 수가 있고 밑단에서 많이 안정감을 깔아주시는 분들은 PB 베이스를 가져가는 게 어쨌든 그 존재감이나 그런 기둥으로서 역할은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치다 보면은 재즈 베이스 좋아하잖아요. 네, 이것도 막 갖고 싶어. 우리가 그때 맨날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 베이시스트들이 재즈의 어떤 그런 플레이어빌리티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본인이 즐거운 플레이는 재즈 베이스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음악적으로 더 안정감이 그러니까. 있고 다 같이 좋은 그러니까. 사운드는 결국엔 프리시전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사실 베이시스트는 재즈 베이스를 좋아하지만 프리시전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서는 이 압도적인 안정감이 있죠. 신기해요. 자,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57 미디엄 메이지들 같이 보셨고요. 승재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얘를 또 어떻게 칭찬하지?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재즈 베이스하고 좀 비교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둘 다 좋다. 네. 너무 너무 일차원적인 한 줄 평인데 워낙 이거를... 긴하네요. 네, 네, 둘 다 좋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를 고르기가 되게 어려울 만큼 그러니까요. 아, 좋습니다. 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프리시즌의 안정감 이렇게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답. 정답이에요. 포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베이스도 지금 안정감이 상당히 좋네요. 하이에서도 그렇고 밸런스가 되게 좋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에서 총점 85.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승채씨가 뭐 재즈랑 프리시즌이랑 같이 하는 날에 프리시즌이 재즈보다 점수가 높은 날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아까 재즈가 83이 나왔는데 이게 85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9. 79에서 평균 점수는 82점이 나왔고요. 저는 79가 예전에 1월에 했던 헤비위즈드 때도 79 드렸었어요. 승채신 그때 84, 지금 85. 그래서 프리시즌에서는 우리가 좀 의견 차이가 좀 났죠. 아까는 83, 81 거의 비슷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이나 굉장히 다르게 서로 줬는데 결국 평균은 82점. 네. 83, 81, 85, 79 이렇게 해갖고 82, 82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PB인데 이번엔 63으로 갑니다. PB 63 라이트 에이지드 역시나 하드 케이스가 빠져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도 4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